예, 김 배짱하고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과 2, 3년 전까지 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아마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좀더 나은, 좀더 교육적인 그런 학교에 대한 어떤 갈증, 그런 걸 아마 많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 김 배짱하고는 그런 우리 학생들의 또 교사들의 학부모들의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사실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혁신학교 움직임도 그렇고 그랬을 때그 혁신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 많은 대안적인 교육을 모색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둘을 지금 가져와서 비교를 했는데 그 하나가 금산고등학교이고 다른 하나가 이우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짱이 발표를 들으면서 갖게 된 질문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도 좋습니다. 예,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형윤이가. 예.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우학교의 교육과정 첫 슬라이드에 보면, 제가 오늘 김배짱하고의 발표를 통해서 이우학교가 경기도의 혁신학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우학교라고 하면 기존의 인식에는 대안학교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혁신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조금 궁금하고, 대안학교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상 이우학교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경기도 성남 분당에 위치한 도시형 대안학교라는 이렇게 설명이 뜹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혁신학교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이우학교가 굉장히 혁신학교의 모델로서 잘 되고 있는 학교라고 들어서 그럼 혁신학교면서 대안학교인가? 뭐 이런 혼란을 가져왔었는데 아마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어디서는 종교를 바탕으로 대안학교를 하기도 하고 변산 공동체나 아니면 다른 학교들을 보면 공동체의 가치 이런 걸 중시하는 대안학교도 있는데 대안학교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학교의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에서 한계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 교육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하는 어떤 이념형으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우학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교육이 학생들을 수능이라고 하는 어떤 평가 시스템 속에 종속시켜서 학생들이 진로나 어떤 직접적인 체험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대안학교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학급 인원이 25인 이하로서 굉장히 학교의 자율권이 부과되어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모습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학교로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흥덕고등학교, 이우학교 등을 들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대안학교와 혁신학교가 서로 모순된다기보다는 이우학교는 또 대안학교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또 경기도 혁신학교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채택이 된 만큼 소규모 학급을 가지고 이우학교만의 특성화 교과를 운영하는 등 기존의 학교에서 볼수 없는 혁신적인 교과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또 혁신학교라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아마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할 겁니다. 대안학교가 처음 출발을 할 때는 국가가, 공식 학교로 인정을, 안 해줬죠. 그걸 이제 우리가 미인가 대안학교라 그러죠. 이제 미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그 국가가 인정하는 졸업장을 상급학교 진학을 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그 학교 출신 아이들은 뭘 해야 됩니까? 검정고시 같은 걸 봐서 진학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 미인가 대안학교들 중에서 모범적인 학교들을 인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인가를 해줄 때 우리 초중등 교육법에 학교상 대안학교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카테고리를 부여한 것이 특성화 학교입니다. 그래서 특성화 학교라고 하는 식으로 인가형 대안학교가 생기게 됐죠. 이우학교가 그한 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학교들이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혁신학교 운동이 이제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혁신학교는 대안학교들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일반 학교 있죠? 일반 초중등 학교 가운데서 여러 가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학교들을 선정해서 그 학교들이 말하자면 이런 셈이죠. 일반 학교들을 기존의 대안학교들이 가졌던 이게 장점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원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혁신학교들을 일반 학교에서 지정하기 시작했죠. 지정해서 그 속에서 좋은 학교를 운영하도록 좋은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또 다른 학우들 질문하세요. 예, 중위부터 하고. 예,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 목차를 이제 짜실 때 보면 이제 연구의 필요성하고 이제 두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렇게 분석하신 다음에 이제 4번으로서 실제로서의 교육과정을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차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구분 자체로 그 어떤 교육과정이 짜여진 것과 실제로 운영되는 것이 차이가 있음을 전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 연구 전반에 흐른 어떤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저도 이렇게 이 답이 뭘까라고 늘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목차에서부터 느껴지는 이런 전제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립 고등학교의 혁신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면은 금산고등학교도 과정 자체만 놓고 봐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도 들어갔다고 하고, 근데 지적하셨듯이 운영상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학교가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월성을 가지는 것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실제에서도 굉장히 잘 그게 지켜지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 금산고등학교에서는 안 되고 이유학교에서는 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생각해 본 거는 아무래도 이유학교에는 그런 대안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그 실제로도 그것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결국 사람이 문제다, 교육과정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게으른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이런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지켜지는 것 사이에 그 어떤 차이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표적으로 여기 자율성이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율성, 학생의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말 자체도, 그러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오히려 이게 어떤 그 정치적인 관점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진짜 대안적인 것을 위해서는, 그것이 공립 고등학교에 있어서 과연 자율권이 늘어나는 게 어떤 폐해가 있진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예를 들면,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한 혹시 고민은 해보셨는지.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중간 발표였기 때문에 아직 그 원인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요. 저도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이념을 어디에 두느냐, 학교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합니다. 결국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관련된 것일 텐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학교는 기존 학교를 비판하면서, 기존 학교의 입시 위주의 교육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짜고 교육 이념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에서부터 모든 교사들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나의 학교 철학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산고등학교는 여기에 씻진 않았지만 그 교육과정 문서에 학교의 실태 분석이라는 코너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산고등학교가 시골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그러니까 좋은 대학,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많이 진학을 해서 학생들이 금산고등학교로 올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학교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두 학교 간에 어떤 학교 철학 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학교는 한 학금당
한 학급당 20명 내외로 학급 인원을 배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더 정원을 늘리지 않는 데 비해서 금산고등학교는 한 학급당 30명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보다는 일단 학생들을 끌어오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해 본 바는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어디에 둘 거냐, 내적 인센티브를 둘 거냐, 외적 인센티브를 둘 거냐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후 학교는 교육과정을 학교, 뭐 학생, 교사, 학부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운행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수업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학생들 역시 자신들이 직접 통합 뭐 기획을 짜고 그걸 실행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데 반해서 금산고등학교는 공모제에 어떻게 당선되었나,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았나, 교육과정 문서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예산 지원을 확보했나 그런 걸 굉장히 광고하고 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배너들이 굉장히 많이 뜨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상호적인 그런 호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교육의 목표를 외부에 두다 보니까 그런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위가 좋은 점을 지적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학교가 본래 내건 것 이면에 정말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의 속내라고 그럴까요? 예, 그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겠지만 어떤 부모들이 어떤 아이들을 그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가 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후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은 공부 잘할 아이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교육을 실현하려고 하는 관심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정말로 그런 그냥 단순한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이걸 학생 선발 인터뷰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고려를 합니다. 아마 그런 차이 같은 것이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차이이지 않나 싶고 여진이가 아까 질문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 네. 저도 약간 중이랑 비슷한 질문이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제목 자체가 혁신 방안의 모색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건 대부분 이제 교육과정 비교나 실제 모습을 비교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천,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약간 잠정적인 방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배짱군이 생각하는 혁신 방안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아까 중위하고의 질문에 답을 들었을 때는 약간 실천적이라든가 제도적인 면에서 모두 다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이후 학교하고 금산고, 그러니까 공립인문계 고등학교는 애초에 약간 설립 그런 한 곳이 약간 다르고 각각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후 학교처럼 그런 실천적인 면이라든가 제도적인 면에서 다 그런 방향 가버린다면 만약 공립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이후 학교가 기존에 있던 공립고의 그런 입시 위주의 교육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학교가 비판했던 점이 공립학교의 본질적인 교육의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어떻게 보면 공립학교의 폐해이기 때문에 이후 학교의 모습을 통해서 공립학교 또한 기존의 입시 위주로 이루어졌던 그래서 주요 교과를 위주로 수능 대비 문제풀이식으로 이루어졌던 교육이 충분히 바뀌어서 그 공립학교의 어떤 특징? 본래의 특징을 잃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앞으로 대략적인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금산고등학교와 이후 학교를 선정한 이유이기도 한데 만약 다른 제3의 학교를 선정한다면 제가 직접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또 실천 교육과정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모교인 금산고등학교와 또 제가 선배 혹은 지인을 통해서 직접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후 학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는 주로 면접법을 위주로 실제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었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 교육과정 문서는 두 학교 모두 탄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느냐 결국 교육과정 문서라고 하는 걸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의지를 갖고 실현하는가의 문제인데 그 사람의 의지와 관련된 실제 교육 현장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적 인센티브, 내적 인센티브의 관점 혹은 자율권의 문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예, 배짱이가 이야기를 잘 해줬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배짱이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제목이 혁신 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현상 그 현상의 실태 또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이런 그 깊이 있는 그 비교 연구를 하기에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런 충실하지 않은 이 비교 연구를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무슨 혁신 방안, 개선 방안, 새로운 프로그램 뭐 구상 이런 것들까지 너무 의욕을 보이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은 우리가 학기 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배짱이도 오히려 그 현상에 대해서 또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런 그 비교를 좀 더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첫 번째 발표는 우리가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따가 또 나머지 두 하고 발표가 있은 다음에 종합 토론 시간을 또 가질 테니까 그때 또 질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열심히 좀 잘 발표해준 김배짱 하우에게 박수를 보냅시다.